국회 안에서 여야가 이렇게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에 국회 밖에서는 또 중요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민주당은 새 지도부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요한 또 이벤트들이 있었죠.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발언이 이 자리에서 당내에서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국민은 이미 민주당 같고 민주당은 국힘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존경하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께서 저보고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 정도 반대 목소리도 수용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북한하고 대결해야 하니까 유신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뭐가 다릅니까? 탄핵이 우선이니까 당내 다른 목소리는 필요 없다. 이거는 전체주의 사고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당에? 자, 지난 주말까지 진행된 아홉 곳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 합계 90%를 넘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두관 후보가 이 발언을 한 건데요. 전체주의 그리고 유신체제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최고위원 후보들까지도 나서서 김두관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후보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구는 좀 이제 밖으로 겨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수를 인정하고 또 다수는 또 소수를 또 존중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국회 안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이거 지금 국회 밖의 정당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다수를 인정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90% 이상의 득표를 받고 있다는 것은 네. 일부 소수의 강성 지지층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아니다. 네.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건 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돼요. 다만 다수라 하더라도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맞죠. 네. 지금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저희가 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상황처럼 다수인 민주당에서의 얘기를 소수인 국민의힘이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인정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받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거는 안팎이 똑같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후보들 간에 지나치게 가열이 되면서 이 전당대회 끝나도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야당에 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선거 끝난 다음에 강성 지지층과의 마찰이 또 유지되고 이게 또 골로 남을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의 과열 양상 간에 약간 양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거의 뭐 폭로전으로 됐던 거고 이 민주당의 민주성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저는 이 공론화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김두관 후보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뭐 대선 후보를 흔든다거나 지도부를 흔드는 여러 이런 양태들을 겪었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지금 그렇다면 이 외부 변수 때문에 사실 이재명 체제에 대한 옹호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외부 환경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입니다. 실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집권을 다시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서의 정치인이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이외의 다른 주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던지는 문제의식 저는 뭐 울림이 있고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만 큰 파장은 없는 게 지금 이런 민주당의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상황이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야당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죠. 지금 뭐 어대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그 거의 9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와 비교해서 오히려 최고위원 선거가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수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래가지고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제가 이거 전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아 이거 망신하는 망신. 망신이 막 사선이신데 사실 최고위원 선거 나올 필요가 없지. 제가 등수가 좀 안 나온다고 빼놓고 재밌으시죠? 아니 근데 지금도 어쨌든 뭐 선거 전체 잘 챙겨주고 계셔서 고마운데 제 선거도 하시더라고. 실제로 본인 선거를 못 해가지고 또
결과가 잘못되면 좀 그래서 부담이 크죠. 김민석 후보가요, 2주차 경선에서는 정봉주 후보의 뒤를 쫓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의 주말 경선 선전을 두고서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가 힘을 실어주니까 4위에서 곧장 앞쪽으로 쭉 치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여당 입장에서 볼 때도 그거를 인정하시나요? 아, 그렇죠. 김민석 후보가 그 이재명 대표가 타는 그 승합 차량 오른쪽에 앉아 있다가 결국은 저렇게 4위에서 2위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울산, 부산 이런 경선지에서 다 1등을 했는데요. 이번 주말에 이제 민주당의 호남 지역 경선이 있죠. 그 호남 지역 경선을 통과하고 나면은 저는 김민석 후보가 누적 1위로 올라올 걸로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당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저 승합 차량 안에서도 가장 먼저 그 유튜브를 같이 찍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의중은 다 나온 것이죠. 그것을 읽었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의 코멘트도 미묘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당에 정청래 한 명쯤 있어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연설했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을 고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최고위원으로 당선만 시켜달라라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김민석 후보의 추격세가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등에 업고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이고 정봉주 후보도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은 결국에는 김민석 의원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요. 저렇게 당 대표 후보가 어차피 또 당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지도부는 본인과 좀 합이 맞는 사람이 최고위원 자리에 같이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하면서 저렇게 원하는 후보를 좀 지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뭐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지금 누구 한 사람을 특정해서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아, 이재명 대표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차에다가 누군가를 태워서 같이 라이브 방송을 같이 했다. 8분의 최고위원 후보 모두가 탔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모두가 다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네. 특정인을 지지한 것은 아니고요. 그 특정인은 설령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번에 지도부에는 그냥 입성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1위를 지키고 있는데 남아있는 뭐 전남 호남권하고 수도권에서 거친다고 하더라도 아마 5위권 바깥으로 나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예측을 해주신 거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